연일 천여 명 가까운 숫자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하고 집중관리에 들어갔는데요. 강서구에는 누구나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 선별검사소 두 곳을 추가로 설치하고 지난 17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강서구는 곰달래 문화복지센터와 마곡 실내 배드민턴장 주차장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긴급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무증상 감염과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수가 늘어나는 데 따른 특단의 조치로 곰달래 문화복지센터에서는 도보형 임시선별검사소가, 마곡 실내 배드민턴장 주차장에는 승차식 임시선별검사소를 마련했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에는 증상 유무, 역학적 연관성과 상관없이 원하는 누구나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됩니다. 단 일요일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검사는 코 속에 면봉을 넣어 검사하는 비인두 도마의 PCR 검사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신속한 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타액 PCR 검사나 신속 항원 검사도 진행합니다. 강서구 보건소 선별 검사소와 함께 최대 2천여 명 이상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서구에서는 집단 감염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대응과 노력만으로는 현재의 전반적인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연말연시 모든 모임과 만남을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편 구는 수도권 2.5단계 시행 이전부터 지금까지 구시설 관리와 대응에 있어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인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강서구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됩니다.